역시 최고의 K-POP 1타 강사 쌤이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장르 트로트 여신 모두의 밧데리 홍진영 쌤입니다. 진짜. 백전백승 애교의 전과 두 손의 애교장인 돈 주고도 못 사는 애교 영역 족보를 무료 배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 공을 세움 노랫말쌤이 더 애교 이게 너무 아 너무 세상 너무 귀여우세요 이거 어머 조단다 조단다 아 존 맞은 것처럼 근데 이제 야 배운 걸 엿다 써먹네 이런 애교 자체를 또 못 받아들이는 또 그런 문화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어 그래 외국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네. 애교 없어요? 정말 창피하니까 부끄러워요 이게 애교 몰라빵? 무슨 몰라빵? 아, 애칭 같은 거 애칭, 애칭. 애칭. 우리 뭐 허니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감정이 없어요 아예 그게 워머십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아, 그,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다녀처럼 한국에 왔을 때는 애교는 연기하는 건가? 너무 이상하게 네, 느꼈는데 아, 뭐 여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약간 좀 좋아졌어요 어 애교가 프랑스어 버전의 홍진영 쌤 가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Mettez-le dans votre poitrine, s'il vous plaît는 가슴에다가 넣어주세요 가슴에다가 뭘 넣어요 가슴에?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노노노노노 지금 진짜 맞지 인정 자, 두 번째 문장 Je suis seul parce que j'ai perdu mes nerfs 신경을 잃어버려서 신경이라고 해야 돼 신경을 잃어버려서 신경을 잃어버려서 나 혼자 됐다 나 혼자 됐다 휘망성수 있다. 노래 중에 저런 노래가 있었나 그러니까? 아, 병원성 같은데 근데 이제 심장내과에서 지금 신경외과로 왔거든요 그러면 가슴에다가 넣어주세요 Remplis-moi par amour 나를 사랑으로 지워줘라 야! 나를 사랑으로 지워줘라 야! 뭐 이거는 그냥 직역 자체가 맞아버리는구나 한자 한자를 포인트마다 조금 세게 발음을 하면 좀 더 맛깔스럽게 부를 수 있다 어. 뭐야? 우리는 그냥 아 하고 흥에서 시작해서 흥으로 끝나는 게 트로트예요 그렇게 네. 네. 흥 뭐예요? 제가 하는 흥은 어. 맞아. 아, 정말 아. 큰일 날 흥이에요. 그건 정말 다른 흥이에요. 와, 한국어 진짜 어려워요. 가장 기분 좋은 상태. 아. 내가 신나는 거. 와. 각 나라에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흥 많은 사람이요? 그러면 럭키요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럭코 아시죠? 럭코는 럭코는 스페인어 따는 거거든요. 럭코는 돌아버렸다 미친 사람이. 그런데 이요라고 붙이면 귀엽게. 그러니까 럭키요. 아이고 진짜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잘 노는 사람이 럭키요. 흥을 폭발시키는 방법은 발성과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진영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딴 식으로요? 네네네. 세계한테 넘는 회원! 세계한테 넘는 회원! MC 플로리안! 아플라우스 비트! 그렇게 놀랬어요. 무서워요. 자, 여러분 손머리로 박수 쫙!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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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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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거기 대해서 모른다고 악수들을 콩콩콩이라고. 야, 이거 말해 진짜. 제가 검색하고 올게.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어. 사랑의 배터리 같아도 나봐요. 신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포인트마다 조금 더 발음을 세게 해줘라 라는 게 사랑의 밭. 밭. 요 부분. 배터리. 달을 타로. 타? 타로? 타? 타? 타보다는 타.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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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차도 나봐요. 자. 당을 네. 왕 탕 탕싱 왕 탕 탕싱 탕 탕으로 어. 살을 살 쌀 쌀로 쌀쌀쌀 눈치들을 채기 시작했어요. 아, 어. 정을 정 정말 청으로 정말 어. 와. 와, 왜 이렇게 어미야? 우리 요리한 거 같아. 그렉스타일로 듣고 싶어. 아 진짜? 자 그렉스타일에 어. 그럼 홍진영 쌤 포인트만 살짝 주세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살려서 네. 그렉스타일로. 네 알겠습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짱이랍니다. 짱이라는 말이. 짱이라는 말이. 짱. 짱. 얼굴. 얼, 아, 짱. 얼굴. 얼굴. 아, 얼굴. 얼굴. 얼굴짱. 얼굴짱. 줄임 칼인지 몰랐어요. 그냥 얼짱. 그냥 해시태그 얼짱. 얼짱. 그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 질문 있어요. 질문. 그 이 가사가 얼짱 아니어도 좋아요. 몸짱이라 저 이거 개인의 성향이에요? 아, 제가 가사 쓰진 않았습니다. 아. 아, 왜 그 질문을 하셨죠? 아, 혹시 기회가 있을 수 있나 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사마다 이제 포인트 살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어 뭐야 계단이 나왔어. 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짱이랍니다. 자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내겐 짱이랍니다. 계단을 내려가듯이. 계단 내려가듯이. 네네. 아. 아. 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짱할 때 요 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윙크. 윙크. 아 윙크. 플로리안 한번 갈래요? 플로리안 잉크 아, 오케이 음악 주세요. 잉크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 아닙니다. 의아합니다. 아, 어렵다. 내겐 장난입니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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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당신이 필요해요. 약 빨리 뭐예요? 약발이 네, 뭐야? 떨어졌다. 약 말이 발이 약해. 약간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약의 기운을 약발이라고. 약의 기운. 약의 어떤 효능. 뭐 화면발, 조명발, 화장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홍진영 쌤이 가르쳐준 포인트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전주부터 가르쳐준 흥을 그래서 전주 들으면서 흥을 쫙 끌어. 아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사랑해드립니다. 사랑을 재워줘요. 사랑이 배터리가 터졌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게 장이랍니다.